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파로 갈라져 어떤 사람들은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왕으로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오므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더 강해져서 결국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그는 총 12년을 통치하였는데 처음 6년은 디르샤에서 다스렸다. 그런 다음 그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은 68kg을 주고 산 하나를 사서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본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자신은 물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 밖에 오므리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범죄하는 일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엣바알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는 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으며 바알의 단을 만들어 그 신전에 갖다 두고 아세라 여신상도 세웠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였다. 그가 기초공사를 할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저주하셨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으면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저희 딸이 둘이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고요. 요즘은 집에서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키워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갇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욱더 저희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지만 아, 이게 분쟁이 많아지고요. 아,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면 막 시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얘기를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너왜내 물건을 썼는데 어디다 두었니? 너왜 허락도 안 받고 썼네? 그거는 언니가 먼저 이걸 했기 때문이네. 그러면 막 밑끝도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 밑바닥을 잘 보면 별거 없는 일들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대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그걸 들어줄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이제 중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아, 왕들이 막 계속 갈리고 뭐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 이거 막왕 차지하려고 난리 나는 거. 한 가지 분명한 건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볼수 있는 이 욕망의 분출이라는 거죠. 왕이 되고 싶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막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는,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이 다시 들어섰을 때는 열왕기상은 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땠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그들의 욕망이었다면, 열왕기상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기준을 저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이루지 못한 욕망 때문에 아쉬워하고, 이루어낸 욕망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그 욕망이 이끌어가는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내 안에 있는 뭐랄까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너무 자주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보시기, 하나님이 보시기라는 기준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부단히 애를 써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열왕기상의 왕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욕망의 모습, 우리 그 원초적인 모습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떤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잊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에게 선물로 또 하루를 주셨는데요, 선물로 주신 이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삶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